최장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오버하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또 영상에서 제가 요거는 21일, 뭐 이거는 7일, 요거는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효과가 있었던 거는 잠깐 끊었다가 없앴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궁 나람 나라신당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그 비방에 관련한 걸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가지고 다닌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괜히 뺐다가 재물으로 하락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 했다가 이거 막아주던 건데 이게 안 막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찝찝함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비방을 따라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리 방법을 몰라서 선생님 이거 써놨던 거 어떡할까요? 사진은 어떡할까요? 뭐 어떡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참 많이 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효과를 일단 받든 못 받든 만약에 이게 또 없어져서 뭔가 또 안 되면 어떡할까? 또 이거를 만약에 잘못 치워서 지금 괜찮았는데 더 나빠지면 어떡할까라는 약간 염려증, 걱정 이런 게 오실 수 있는데 새로운 걸로 교체하시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비방들은 만약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거라면 일단은 저는 교체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쌀도 너무 오래 두면은 벌레가 생기고요. 냄새가 납니다. 뭐든지. 그리고 호박도 너무 오래 두면 그렇고 만약에 상하지 않는 액자라 할지언정 부족도 사실 6개월에서 1년인데 액자도 매 똑같은 액자를 계속 그려둔다고 그게 효과가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액자에도 운기가 있어요. 최장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을 오버하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또 영상에서 제가 요거는 21일 뭐 이거는 7일 요거는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효과가 있었던 거는 잠깐 끊었다가 없앴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해서 너무 좋아. 이게 비방이 나랑 찰떡궁합이야. 너무 좋다고 그거를 계속 놔두시는 거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갈수록 막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조금 적당히 하시고 끊었다가 다시 그 비방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아마 집안에 이제 여러 비방들을 많이 해놓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항상 영상에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어떤 비방이든지 한 3가지, 4가지 요 정도 이용을 하시고 오늘은 또 제가 생각 그게 대해서 앞에 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궁합이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잘 활용하시고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대로 조금 요거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안 한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비방을 따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뭐 어떤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비방을 해서 빨리빨리 없어지는 것들은 괜찮지만 내가 지금 조금 정리 안 하고 있는 게 또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비방들을 정리를 할 때 그냥 버려도 되는지 아니면 태워야 하는지 꼭 태우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기재되어 있는 거라면 사실 그러면 좀 태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전 태울 데가 없어요 하면 그러면 찢어서라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비방도 잘 활용하시고 따라하시면 지금 그냥 생각 없이 계속 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